안녕하십니까. 부산 카테타 부산 전장영입니다. 오늘은 전에 에어플로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댓글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적어드렸죠? 대부분 국산차 국내외 차종들이 에어플로와 맵센서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기에 에어플로 센서 방식이 돈이 조금 더 비싸고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맵센서가 조금 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도우려고 어제 타이핑을 해갖고 이렇게 많이 써왔는데, 이것까지 그냥 쭈르륵 얘기를 하려다가 뭐 그게 있어갖고, 맵센서는 쉽게 얘기해서 흡기 다기간 절대 압력 센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역시 공기 흐름량을 읽어주고, 그리고 ECU에 신호를 넣어서 연료 분사를 어떻게 하고 혼합을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해라 하는 그런 센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는 압전소자라는 건데, 에어플로 센서에 비해서는 덜 똑똑합니다, 센서가. 그래서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에어플로 센서와 맵 센서를 두 가지를 혼용하는 자동차들도 있습니다. 자, 뭘로 그러면 클리닝을 해서 연비를 확 좋게 하고 출력을 좋게, 아우 침 튀겼네, 출력을 좋게 할까? 자, 여러분들, 이 차량에서 뺀 건데, 얘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ETC라는 게 달려 있죠. 여기 10mm 조이가 돼 있죠. 요 안에 들어갑니다. 얘가 10mm 조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10mm를 풀러서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흡기 다기관, 요 흡기 다기관 주변에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들이 장착은 이런 방식이겠죠. 이런 방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한 손으로 지금 그 플래시를 들고 있어 갖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좀 찍어 보실래요? 그 맵센서의 머리 있는데, 예, 얘가 맵센서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쓱 빼보면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고 10mm가 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여지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맵센서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푹 찍어보면 여기 더럽습니다. GDI라 더 더럽습니다. 자, 여러분, 맵센서로 이제 클리닝을 해서 교환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약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져 갖고, 그때 70만 조회수가 나오면서 얘가 수입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금액을 올려봤는데, 혹시 약이 남았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 침전물이 보이시죠? 슬러지가. GDI는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인데 많이 침착이 됩니다. 흡기온 센서도 있고 뭐 부스터압 센서도 있고 이런 방식이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엄청 더럽죠? 이렇게 닦습니다.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뿌릴 때에는 담배 피지 말아라. 휘발성이 엄청 강하다. 여러분들 얼굴 홀라당 다 까슬린다. 머리털 홀라당 다 타버리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CRC라는 거, 특히 저렇게 바깥에 디젤 차들 그 에어플로 센서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그 클리닝 잘 하십시오. 그런데 이 얘기를 꼭 한 번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동료 손오베 카센터 정비소가 갖고 에어플로 센서를 요즘 청소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왜 청소 안 해드리는지 압니까? 이 엔진오일 교체 잘 안 하거나 흡기 다기관이 있는데 슬러지가 침착이 많이 된 차들은, 이 하다못해 이 조그만 맵센서도 이렇게 슬러지가 침착이 많은데, 그런 에어플러들은 더 좋겠습니까? 그냥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서 에어플러 센서 잘 청소 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형으로 봤을 때 안 좋거나 그러면 차라리 교체를 권하는 게 낫습니다. 맵센서 가격 비싸봐야 2만 얼마 국산차들, 그리고 뭐 만 몇천 원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이건 너무 카본 침착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돈 주고 사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거주지 가까운 자동차 정비소에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차가 또 순발력이 확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지고 연비도 확 좋아진다. 진짜로 제 말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카센터에 가서 부탁하지 말고 DIY 하세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약이 있으면 이렇게 깨끗이 해. 아직도 먹물 나오죠?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 얘가 측정이 제대로 돼서 얘한테 아, 나 대기 중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 연료 이렇게 분사해줘 이걸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얘가 지금 띨띨이가 돼갖고 이렇게 더러워서. 오늘 리얼하게 잘 보셨죠? 그래갖고 에어플러 센서, 맵 센서 어떻게 청소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정확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 가갖고 이거 청소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막 쫄르고 그러지 마시고 DIY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뭐다? 내 차 상태가 기존에 흙기나 흙기에 카본이나 슬러지가 많이 채적되어 있었거나 엔진오일 교체 잘 안 하셨던 분들은 에어플로 센서, 맵 센서 그냥 휘가닥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주의할 점 알고 계시면 되고 클리닝을 한 다음에는 스캐너로 학습을 해야 되냐? 예, 역시 이 맵 센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어플러 센서보다 덜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냥 깨끗해지면 얘는 컴퓨터 이슈에서 알아서 그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한은 스캐너로 뭐다? 다시 학습값 안 해도 된다. 이상이 있을 땐 당연히 학습을 하셔야죠. 그죠? 아시겠죠? 오늘 정확히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얼마든지 DIY 하실 수 있는 거 좋은 거 맵 센서 연비 좋아지고 출력 좋아지고 힘 좋아지고 잘 가르쳐 드렸으니까 전적으로 항상 믿으십시오. 항상 믿으십시오. 제가 팟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으십시오. 설마 팟으로 제가 매주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까? 콩으로 매주 쓰지? 그죠? 여러분들 항상 잘 아시고 지상가센터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가센터 채널에 항상 힘이 되고 응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 생활에 만족하고 적당하게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항상 개척자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시면 항상 잘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운전하시고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지금 한겨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이 많아갖고 지금 반팔 입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지산 전장령입니다.